저녁 프렙 끝났으면 이제 식사 준비할게요. 네. 오늘 식사 뭐야? 순대볶음에 소고기 볶음. 순대볶음? 네, 셰프님이 좋아하시는 순대볶음. 또 내가 해야 되겠네. 자기 좋아하는 거 먹는 거야. 자기 좋아하는 거 드시는 거죠. 이거 맛 진짜 맛있어. 전문가들끼리 하는. 참 좋아. 또. 아, 또. 아우, 맛있겠다. 오! 아, 저건 저도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, 저. 오! 습관이구나. 뭐, 친구들 대답 안 하니까 혼자서 이제 유튜브 찍는 거지, 유튜브. 진짜 친구들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네요. 진짜 안 해요. 아, 모여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회사 나라고 하실 거예요. 처음 만났는데 아, 착한 줄 알았는데. 아, 우리 도치님 착한데. 착하죠. 아, 순대가 알알이 살아있잖아요. 그렇죠?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, 자꾸? 저의 또 다른 소문? 누가 대화를 서로 하는 거예요. 또 다른 나.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멘트만 하고 있어. 또 다른 자. 아, 근데 이건 진짜 맛있겠다. 자, 맛을 보겠습니다. 여기 떡살이 들어가면 맛있겠다. 한번 먹어봐. 이야. 저거 뜨거워서 그렇게 뜨거워서. 아마도 제 생각에는. 뜨거워 이런지 누가 이야 그래요. 드셔보실래요? 카메라를 보면서도 얘기하는 거 왜, 왜요? 보통 그렇잖아요, 그쵸? 네. 아, 진짜 노티브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. 아, 네. 유튜브 이렇게. 너무 많이 먹고 있네. 이렇게 해야 돼요, 유튜브? 아, 뭐, 되게 재능 있으시네요. 아, 철진해. 아우, 너 아주 잘 됐구나, 순대가. 진짜 라디오로 생각하나 봐. 아무도 그냥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. 뭐, 아무도 또 혼자서 또 떠드는구나. 야, 민규야, 먹어봐봐. 예. 딱히 바쁜 것 같지도 않은데. 아, 밥이랑 먹는다는 가정이야. 눈치 보는 거 봤어? 너네 다 표정이 순대네, 순대. 이런 표정이. 뭐, 이하 정도는 아니네. 어때요? 맛있어. 아, 진짜로? 네. 맛있으면 보통 딱 들어가면서 뭐 맛있다 하잖아. 그럼 바로 나오지. 맛있나? 네? 맛있나? 순대볶음? 먹을만해. 에이, 트루스타입니다. 먹을만해요. 네, 진짜 웃기다. 와. 맛있나? 네? 맛있나? 순대볶음? 먹을만해. 와. 볼래? 맛있어. 네? 맛있다. 맛 맛있어. 맛없다는 말 하면은 니까지 게 감히? 니까지 게? 본인은 자꾸 슈퍼테이스터라고 말씀하시니까 자칭 맛없다고 말하면 틀린 사람이 돼요. 아니 틀린 것뿐만 아니라 네 역적이죠. 역적. 아까도 막 잡담 모임 이런 말씀하시는데 와 이 친구도 완전 라디오인데요? 와 딕션 좋죠. 가운데서 나만 듣겠어. 양쪽 귀에서 피가 지금 너무 괜찮지?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토너지 토크가 두 분이 계시네요. 와 막창까지. 오! 너무 맛있어. 제가 제품 개발하는 게 있어가지고.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직원식 클래스가 아닌데요. 소고기 먹고. 아 돈까스까지? 진짜 푸짐하다. 메뉴가 상당히 푸짐하게 잘 나오던데 원래 이런 식인가요? 지금 왜 웃어요? 처음 이렇게 많이 우와 정말 아니다 정말 와 어떡해 진짜, 와, 진짜. 지금 역대 나온 보스들 중에 최악이지 않아요? 아, 저렇게 아, 잠깐만 아니 직원들의 얘기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고 아 뭘 자꾸 보재 다시 그 장면을 또 보시라고 누군지 몰라고요 누군지 아 누구 아
입이 최악이야. 누군지 보겠다. 아. 선수 했잖아요. 가져오셨어. 뒤끝 없습니다. 최단 시간 올간 나온 거 아니에요? 은행의 갑갑함을 제가 오늘 오픈하셨는데 아쉽게도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. 그렇죠. 왜 더 볼 게 없잖아요. 더 이상은 볼 게 없죠.